여러분, 오늘도 코스피는 18포인트 오른 3,205, 코스닥은 2.98포인트 오른 1,029. 코스피는 개인만 팔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요.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우리의 셀트리온은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그렇게 반박 공지문을 올렸는데도 이게 수급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데일리 왕현아 기자께서 이렇게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임상 3상 환자 투약 완료라고 해서 회사 공지글을 기사로 만들어줬네요. 셀트리온 거래원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현재 28만 5,500원, 2,500원 하락했고요. 키움 미래에셋이 매도 1, 2위, 3위에 NH투자, KB증권 신한투자. NHKB 신한투자, 오늘은 삼성증권이 안 보이네요. 매수 상위에는 미래에셋, 키움, 그 다음에 NH, 한국증권, 삼성. NH는 뭐 이거 자전거래 아닌가요? 차트 보면 일봉선으로는 완전히 뭐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주봉선으로서는 61선, 28만 1000원을 지금 터치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참 암담합니다. 이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00원 오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뉴스 나온 거 보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제 제공, TG 테라퓨틱스 항체 치료제 CMO 물량 확대, 이런 뉴스 가지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 참 멋있네요. 그래도 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주가에 마음까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